자, 다행스럽게 이 세그먼트는 외울 필요는 없어요. 이거는 그냥 그런 것보다 하시고요. 근데 자, 요거는 보시면은 요 세그먼트가 그죠? 헤더를 포함한 세그먼트가 그대로 데이터로 왔죠? 그게 바로 이 말이에요. 요 세그먼트가요, 여기에 이제 데이터도 다 있는 거예요. 데이터를 포함한 세그먼트가 어떻게 그대로 데이터로 이거 이제 그 밑으로 간 거예요. 그거를 표현한 거고요. 자, 요게 이제 헤더죠. 요게 바로 IP 버전 4에 요거 헤더인데요. 자, 볼게요. 요거는 외우셔야 돼요. 이거는 저도 이거 어떻게 외웠냐면은 진짜 뻔하잖아요. 뭐 버에티 투 아프풀 피피 뭐 이런 식으로 했어요. 이거를 아별수 없어요. 창피해도. 네, 어떡하셨어요? 외워야지. 자, 볼까? 여기 송신 IP가 있고 수신 IP가 있죠. 네, 그러니까 파란 거 치는 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이거죠. 소스 송신 IP죠. 데스티네이션. 예, 수신자, 목적지 IP죠? 여기 있어요, 여기. 그 앞에, 이건 뭐냐면은, 버전, IP, 이거, 그러니까, 4니까, 뭐, 4를 나타내는 값이 여기 있겠죠? 그 다음에, 헤더 랭스, 요거의 헤더 랭스, 타입 오브 서비스, 이게 뭐, 신뢰성, 실시간성, 신뢰성, 막, 이건데, 이게 별 의미가 없는 게요. 내 트래픽은 별로 안 중요해. 느려도 상관없어. 하는 사람 없죠? 네. 내 트래픽은 가장 빨라야 되고, 네. 가장 신뢰성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이거를 최고 옵션으로 다 이거 해버리니까 이거 할 의미가 없잖아요, 이거. 그러니까 이게 바로 그 뜻이에요, 이게. 그거고요. 토탈 랭스, 아이디, 플래그, 플래그먼트 옵셋, 그 다음에 타임 투 라이브가 얘가 이제 처음에 얘가 디폴트가 255가 박혀 있어요, 이게. 근데 하나가 이제 장비 하나 갈 때마다 마이너스 1씩 빼는 거예요, 이거를. 빼가지고 0 되면은 그 ICMP 하는 프로토콜이 있는데 거기에다 실어가지고 송신자한테 다시 보내버려요. 야, 네가 보낸 이거, 이 프레임 TTL이 0 돼가서 내가 폐기했다? 라고 송신자한테 알려줘요. 그때 쓰는 게 바로 이거예요. TTL. 그거고요. 뭐 프로토콜, 헤더 체크섬,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IP. 네? IP고요. 이제 요게 이제 아까 그 데이터랑 TCP가 같이 있는 거죠. 요거는 외우셔야 돼요. 이건 별수 없어요. 이거는. 그러고요. 이게 이제 IP 버전 4가, IP 개수가 이게 뭐한40 몇억 개 정도 예상한 거거든요. 근데 처음에 70년대에 이 인터넷 설계 때는 뭐 널널했죠. 자, 아프리카 빼야죠. 그죠? 예, 중동 빼야죠. 근데 아시아도 일본만 놓고요. 그잖아요. 그다음에 북아메리카도 남미 빼고 이러니까 아유, 뭐 45억 개면 뭐 널널하겠네. 또,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 IP라고 하는 거는 이런 그 컴퓨터에 있는 거잖아요. 컴퓨터 누가 갖고 있어요? 뭐 회사나 공기업이나 이런 거 있었지. 이거를 개인이 갖고 있을 생각을 안 했죠. 하지만은 널널하게 해가지고 한 40, 한 5억 개면 충분하지 않을까 해서 만든 게 바로 이거죠. IP 버전 4죠. 근데 지금 바뀌었죠? 이게 뭐냐면, 자, IoT, 사물 인터넷. 이래가지고 막 여기저기에 막 IP가 막 붙는 거예요. 뭐 심지어는 뭐 볼펜도 붙고, 그다음에 뭐 이런 게도 붙고, 뭐 리모컨에도 양방향, 그러니까 양방향 통신을 하려면은 IP가 있어야 하니까 막 붙기 시작하니까 도저히 IP 버전 4가 좀안 되죠. 그래서 바로 나온 게 IP 버전 6고요. 이제 IP 버전 4에서는 처음 만드니까 뭐 이것저것 막 이렇게 막 넣었잖아요. 근데 하다 보니까 쓸모없네, 쓸모없네, 막 이런 것도 있거든요. 걔네들 다 빼버렸죠. 빼서 이제 딱 봐도 되게 간략화가 딱돼 있죠. 주소는 크고. 그래서 이 IP 128 비트 주소가 이제
스푼으로다가 모래를 딱 푸면은 그게 한 500개 알갱이 정도의 모래가 이게 퍼진대요. 그거를 지구만큼 확대를 시키잖아요. 그래도 얘가 안 된대요. 그러면 그 지구를 우리 그 태양계로 더 확대를 시켜도요, 얘가 더 크대요. 심지어는 얘를 잠깐 봤는데 관측 가능한 우주의 크기를 확대를 시켜야지 이 정도가 된다 하더라고요, 이게. 그 정도는 큰 숫자예요, 이게.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인류가 존재하는 한, 앞으로는 절대로 IP가 적네, 뭐 그 말을 아예 안 나오게 하려고 작정을 하고 만든 게 바로 IP 버전 6예요, 이게. 근데 또 세상 이름 또 모르죠, 또. 하여간 뭐 이건데 이것도 외우셔야죠. 이거 외워야 돼. 별수 없어요, 이거. 자, 이걸 딱 두 개를 이제 비교한 거예요. 예, 그래서 얘 많이 좀 간략화 시켰죠, 이거를. 자, 이거는 좀 외우셔야 돼, 이거나. 이거 별 수 없어, 이거는. 잊을만 하면 나오는 게 있거든요. IP 버전 4와 IP 버전 6를 비교하고 빠진 거, 눈 것, 뭐 이렇게 하라. 이러면은, 자, 버전 1로 갔죠? 예. 헤더 랭스는 필요가 없다. 어차피 헤더 랭스 다 아는데 이거 왜 넣었대? 뺐어요, 이거. 그 다음에 타입 오브 서비스는 트래픽 클래스라는 이름을 바꿔서 넣었고요. 그 다음에 토탈 랭스는, 아, 얘는 좀 있어야 돼, 이거는. 근데, 자, 플로우 라벨이라고 하는 거는 IP 버전 6에서 한번 실험용으로 얘를 넣은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이제, 동영상인데 얘가 무선으로 가는지 유선으로 가는지 그런 것도 해가지고 좀 최적의 그런 그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실험적으로 넣은 게 이놈이고요. 그 다음에 자, 이놈은 원래는 삭제하려고 했는데 약간 좀 아랫길이 한 거야, 이거는. 그래서 삭제하기 뭐 하니까 얘를 쭉 빼다가 여기 원래는 데이터부인데요. 데이터부에 확장 헤더라고 이제 뭐 만들었어요. 이름을 그렇게 진 거예요. 걷다가 일단은 임시로 다 넣은 거예요, 이거를. 예. 삭제하기 뭐 하니까. 근데 이거 거의 안 써요, 이거. 그 다음에, 자, TTL은 여기 있죠? 홉 리미트라는 이름 바꿔서 넣고요. 그 다음에 프로토콜. 얘는 넥스트 헤더. 그러니까 다음번 헤더가 응용인지, 텔넷인지, FTP인지. 그러니까 이거 있잖아요. 이거 종류를 힌트를 이제 주는 거죠.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게. 그 다음에 색소도 필요 없어서 이제 딱 빼버리고. 그 다음에 이거 주소부 왕창 늘렸고요. 이게 이제 서로 비교한 거고요. 자, 이제 이거는 뭐냐면은, 저희 앞으로 이제 표현할 때 이렇게 할 거예요, 이제. 성수 데이터 넥 IP 포트 저는 이제 이렇게, 물론 여기 앞에 막 있잖아요. 그거 다 빼버리고, 가장 중요한 거. 얘가 TCP 세그먼트. 그죠? 그 다음에 얘가 뭐예요? 얘가 IP 패킷. 그 다음에 얘가 좀 가서 맥 프레임. 뭐 이더넷 프레임. 뭐 맥 프레임. 예, 그죠? 여기 앞에는 그 FCS 붙으니까, 아, 얘 좀 이것도 높구나. 살짝, 예, 이렇게, 요까지. 예, 이렇게. 그죠? 이게 바로 그 뜻이에요. 패킷이 뭐지? 송신 포트하고 여기 IP까지 있는 게 패킷이구나. 예,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죠? 이게 이거예요, 이거. 그래서 얘를 딱 보면은, 이제 이거죠. 바로 이게 이거죠. 맥, IP, 포트. 쭉 이거를 이렇게 한 거고요. 자, 이제 인터넷을 이제 해야 돼요, 이제. 자, 인터넷인데.
요거 다, 이거 다 어차피 나중에 할 거예요, 이거. 예. 그리고 이거 다 외우실 거예요, 이거. 별소리 그냥 다 외울 거니까, 그냥 이런 게 있다 보다 하시고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에어리어라고 있어요. 이게 에어리어. 에어리어가 있고요. 여기도, 자, 에어리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게 에어리어, 보도, 라우터가 여기 하나씩 이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자, 라우터가 이렇게 쭉 막 있겠죠. 이렇게. 라우터가 있으면은, 여기 라우터에 이제 여기 PC가 이제 내가 여기에 이제 물려 있어요. 물려 있으면은 자 이제 잠깐만 여기다 칠게요. 이거 아이고 괜찮아. 자, 내가 이제 요거를 크게 묶어서 얘를 Autonomous System이라고 하고요. 얘를 AS 보더 라우터가라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거든요. 자, 목적지, 자, 수신자 IP가 이게 목적지 IP잖아요. 땅 쳤는데 이 라우터는 딱 이 이더넷 프레임 받았는데 이거는 나한테 없는 IP인데 하면은 얘는 그냥 무조건 위로 그냥 올려버립니다. 그냥. 얘한테 바로, 즉, ABR한테, 에어리어 보도 라우터한테 딱 그냥 올려버려요, 이거를. 그렇게 약속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이 에어리어 보도 라우터는 딱 보자마자, 얘를 보통 딱 까보겠죠. 받는 IP가 누구야? 하니까, 자, 이 ABR은요, 자기 에어리어에 있는 각 그 호스트의 IP는 다 얘가 알고 있어요. 이거 나한테 없네? 그죠? 그럼 얘는 그냥 위로 딱 그냥 올려버려요. 그냥 무조건 AS로. 그러면은 이 AS 보도 라우터는요, 자기 AS에 있는 모든 호스트의 저기 그 IP 주소를 다 얘는 알고 있어요. 나한테 만약에 있다 쳐요. 아, 만약에 여기 붙어 있는 이놈이다 하면은 얘가 다 이쪽으로 얘를 내리겠죠. 네, 근데 이거 나한테 없는데? 그럼 어떻게 하냐면은, BGP라는 프로토콜을 이용해가지고요. 이거죠? 예. 네. 그래서, 인접에 있는 AS로다가 얘를 딱 보내버려요, 이거를. 자, 초창기에는요, 이 AS가 뭐, 나라 하나였어요, 나라 하나. 그죠? 그래서 충분했죠? 그러니까, 한국, 일본, 이렇게 봐도 충분했어요. 근데 지금은 뭐, 서울에도 이게 AS가 몇 개가 있긴 하는데, 뭐, 옛날 초창기는 이제 가능했죠. 받았어요. 하면은 얘는 자기 에어리어 저기 그 AS에 있는 거 다 알잖아요. 이거 나한테 없는데 바로 토스하겠죠. 이게 그 시계 방향으로 돌거든요. 지구를. 그러니까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쪽으로 그러니까 시계 방향으로 돌도록 돼 있어요. 이게 그 다음 뭐 가겠죠. 뭐 하와이나 그런 데 딱 가겠죠. 하와이 없으면은 헤드 광 케이블을 딱 타가지고 캐나다 가고 캐나다 가서 없으면은 미국 가고. 근데 딱 미국에 갔어요. 이게 얘가 미국에 갔는데 딱 왔어요. 이거 나한테 있는데. 예. 네. 여기에 이제 그 에어리어가 얘 쭉 있잖아요. 얘는 몇 번째 에어리어에 이게 있는데 보내겠죠. 하면은 이 그 ABR은요 내가 이제 그 몇 번째 그 라우터에 요게 붙어 있는지를 얘는 다 알고 있어요. 이쪽으로 이제 그거를 보내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자 여기 있는 호스트에 이게 그러니까 여기 그 호스트에 이 호스트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얘가 이제 그 웹서버예요. 이게 하면은 여기에 있는 만약에 뭐 cnn.com에 있는 그 웹서버를 내가 딱 간 거예요. 그게 싱크예요. 그게 싱크가 한 번 딱 간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이제 얘가 싱크 플러스 에크를 얘가 날리거든요. 날려요. 그러면 얘가 일로 가고 쭈루루 가서 다시 얘가 딱 가죠. 예. 그게 바로 싱크 플러스 에크예요. 그게. 또 얘가 이제 자 에크를 날려요. 또 얘가 에크를 쫙 날리죠. 예. 그래서 얘가 딱 도착을 하면은
얘가 자 세션이 자 성립됐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은 여기 거쳐 있는 수많은 그 라우터의 메모리에 얘 딱 경로를 세팅을 딱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음부터는 얘가 경로를 찾는 게 아니고요. 그 세팅된 경로에다가 싹 가는 거죠, 이게. 가는데, 이거 왜 이렇게 세 번씩이나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죠, 이제. 한국에 손녀가 있고, 할머니가 만약에 미국에 있어요. 근데 손녀가 할머니한테 편지를 썼어요. 하면은 할머니가 이제 그걸 받고 다시 손녀한테 답장을 딱 보냈어요. 보냈는데, 이 할머니 입장에서는 이게 궁금한 거야. 내가 보낸 답장에서 갔는지. 그때 마치 손녀가 할머니가 보낸 편지 잘 받았어요 라고 또 편지가 오면은 안심하겠죠. 예. 근데 또 손녀도 아, 내가 보낸 답 편지가 잘 간 거야. 할머니한테. 그럼 또 할머니가 또 쓰고 계속 반복할 수가 없으니까 세 번만 하자. 이거예요. 세 번. 그래서 이게 바로 3-way 핸드쉐이크예요. 이게. 그래서 딱 이렇게 세션이 성립되면은 그 다음에 하는 게 이거죠. 리퀘스트. 리퀘스트를 딱 보내면요. 얘가 데이터를 쫙 보내기 시작해요. 이게 데이터를. 그죠? 그죠? 뭐, HTML, head, 뭐, title, 뭐, 오늘의 뉴스, 뭐, 트럼프는 해서 그 다음에 title 닫고, HTML 닫고, 얘를 쫙 보내는 거예요. 보내면은 얘가 웹브라우저가 있잖아요. 웹브라우저는 태그 밖에 있는 규칙에 의해서, 그죠? 태그 안에 있는 문자를 표현하는 게 그 웹브라우저 일이죠. 예. 하면은 그때 이제 얘 웹브라우저가 뜨는 거예요. 이제 화면이. cnn.com이 딱 뜨는 거예요. 뜨고 얘가 다 보냈어라고 하면은 자, 핀, 피니시. 피니시를 딱 보잖아요. 하면은 얘가 다시 자, 핀 플러스 에크. 그 다음에 에크를 하면은 요거는 세션이 해제됐다. 즉, 각각에 있는 그 메모리에서 걔를 이제 지우는 거예요. 그게 인터넷이에요, 그게. 이게. 아, 여기 있네. 예. 네. 이게 이제 인터넷, 이거 한 거고요. 이게 쭉, 이거 설명한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자, 요거 했죠. 자, 그리고 이게 뭐냐면은, 요거, 이게 다 뭔지 아시죠? 이거 제어판이에요. 이거 제어판인데, 볼게요, 한번. 이거를 다 채워야지 얘가 가거든요? 이거를. 누가? 송신자가 이걸 다 채워야 돼요. 볼게요, 한번. 자. 보내는 사람의 맥 어드레스, 얘는 그냥 알죠? 왜냐? 자기 그 랭크대에 꽂혀 있잖아요. 그거 모르겠어요. 설마? 그 다음에, 자. 보내는 사람의 IP. 이거 알죠? 이거잖아, 이거. 자기 주소잖아, 이거. 자기 주소 IP니까. 얘 알아요. 얘는 아직 모르네. 이거는 알죠? 어차피 80이죠? 뭐 인터넷이니까 얘도 다 알고. 아, 그러면 모르는 게 이거 모르고 이거 모르네. 아, 요 두 개만 알면은 끝나는 거예요, 이게. 자, 어떻게 하냐면은 이렇게 있으면요. 내가, 자, cnn.com을 땅 쳤어요. 근데 cnn.com은, 이거는 URL이죠, 이거는. IP가 아니죠? 어디로 가요? 먼저 제가 일로 가요, 이거. DNS로 가요. 이거 어떻게 알아요? 여기 세팅했죠? 여기 DNS 여기 세팅했잖아요? 그죠? 일로 가요. 혹시나 얘가 죽을까봐 보조 DNS도 세팅했죠? 예. 네. 보조도 했는데, 이거 안 죽어요. 이거 할 필요 없어요. 이거. DNS 죽으면 난리 나지. 이거 다 뉴스에 나오는데요. 죽을 리가 없으니까. 하나만 해도 충분해요. 이거. 예. 네.
하면은 딱 갔다가 그 DNS는요 이거에 이거 자 URL 그다음에 아 저기 이게 뭐지 이게 그 도메인 그다음에 여기 IP 이거를 얘는 관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 도메인 cnn.com은 192.168.10.몇이다. 얘를 딱 주는 거예요. 하면은 오케이. 얘 채웠어요 이제. 남는 건 뭐예요? 이거죠. 수신자 백 어드레스죠. 이거 어떻게 알아? 오 여기 있는 랜카드 이거 어떻게 알아? 이거 모르죠. 근데 여기서 이건요 수신자 백 어드레스는요 얘가 아니고요 얘의 백 어드레스 요 그러니까 지금 얘도 표현은 이렇게 했지만 얘도 하나의 그 컴퓨터죠. 예. 얘에 꽂혀 있는 랜카드의 맥 어드레스예요, 이거는. 어? 이거 어떻게 하냐? 다시 볼게요. 처음 가볼게요. 저기 뭐라고 했네. 자, 여기 보시면은 데이터 링크죠, 이게. 자, 링크가 뜻이 뭐냐면은 요거를 링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링크. 그러니까 링크라고 하는 거는 장비와 장비 간을 링크라고 하거든요. 장비와 장비 간을 링크라고 하고요. 이건 뭐 이거는 end to end 종단 간. 즉 얘는 IP고요. 얘는 맥이에요. 얘는. 그러면은 잠깐만 내가 이거 얘 맥 어드레스를 세팅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알죠? 자, 컴퓨터 언젠가를 한번 키죠, 그죠? 얘는 약속이 되어 있어요. 전원을 올리는 순간에 무조건 얘는 ARQ를 합니다. 이거 ARQ를 해가지고 ARQ가 뭐예요? 내 IP를 얘한테 주고요. 얘의 맥 어드레스를 얘한테 내가 받아오는 거죠. 그때 얘는 그걸 딱 알아요, 이거를. 아, 나한테 붙어 있는 맥 어드레스가 뭐라고 하는 거를 얘는 딱 알거든요. 그죠? 세팅 다 끝났죠? 그리고, 이제, 보낼 때, 이게, 만들 때, 우체국을 참고로 했어요. 자, 우리가 우체국 편지를 붙일 때, 세 개만 알면 되죠? 보내는 사람 주소 알면 되죠? 그죠? 받는 사람, 내 주소, 네, 그 받는 사람 주소 알아야죠. 또 하나 알아야 하는 게 있죠. 우체국이 어디 있는지 알아야 하잖아요. 이게 우체국 역할인데요. 이게 바로 이거예요, 이거. 여기 보면 저 기본 게이트웨이라고 된 거 있죠? 이게 나랑 붙어 있는 첫 번째 라우터 주소예요, 이게. 이게. 예, 그러니까 자, 얘 입장에서는 어떻게든지 요 첫 번째 붙어 있는 라우터까지만 가면은 얘 끝이에요. 자, 우리가 편지를 붙일 때 우체국까지만 가면은 그 다음 끝이죠. 그 다음에 우체국이 알아서 하잖아요. 얘 똑같아요. 어떻게든지 첫 번째 라우터까지만 딱 가면은 얘 끝이에요. 나머지는 예, 라우터들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여기 기본 게이트웨이고요. 자, 얘가 이제 옮기고, 이렇게 호흡을 건너뛰어요, 이게. 뛰면은, 얘는 계속 바뀌는 거예요, 이거는. 계속 바뀌고요. 얘는 안 바뀌죠, 얘는. 얘는 어차피 종단간이니까 안 바뀌고요. 얘는 계속 바뀌면서, 자, 여기까지 얘가 이렇게 왔어요, 이게. 여기까지 오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자, 웹서버가 딱 있는데요. 자, 여기까지 왔어요, 이제. 그 다음에, 얘까지 가야 하는데 얘가 한 대가 아니죠. 여기에 보면은 수십 대가 있잖아요. 근데 이거 맥 어드레스 이거 어떻게 알아? 자, 얘도 계속 켜 있지 않죠. 언젠가 한번은 켰잖아요. 이거를 키는 순간에 ARQ를 해가지고요. 얘가 얘 맥 어드레스를 알고 있고요. 얘도 얘의 맥 어드레스를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거 딱 바꿔주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딱 가면은 그게 바로 이거죠, 이거 싱크. 예. 예, 이제 그렇게 이제 그 통신을 하는 거고요. 이거는 그 SSL인데, 우리 그 SSL을 보려면은 은행 그 사이트 접속하면은 막 뭐가 깔죠. 자기 PC에 막 깔잖아요. 그게 SSL이에요, 그게. 정신없이 깔잖아요. 그러면은 유심히 딱 보면요. 뭐 그 신한은행 같은 데 딱 접속을 해서 딱 보면은 뭐가 막 깔려요. 깔린 다음 딱 보면은 이게 HTTPS로 제가 딱 바뀌어버려요, 이게. 예. 그 다음에 어딘가에 그 자물쇠 마크가 딱 표시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아, SSL이 깔렸구나.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자, TLS는 뭐냐면요. SSL의 다음 버전이 TLS예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예, 이게 이제 SSL이고요. 자, SSL이 위치가 여기 있어요. 여기 응용 계층하고요. 전송 계층 사이에 얘가 깔리는 게 바로 SSL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요게 이제 SSL이에요. 이게 뭐예요? 이게 응용 계층이죠, 이거. 이거죠. 응용 계층. 그죠? 그다음에 SSL 깔리고 이게 뭐예요, 이게? TCP죠, 이거. 그죠? 이거잖아요, 이거. 자. SSL 밑에 TCP 있죠? 예. 그게 그 뜻이에요, 그게. 그래서 SSL은 2계층으로 되어 있고, 뭐, 각 계층은 뭐, 핸드쉐이크, 스윙 사이퍼 스펙, 알라, 뭐, 레코드가 있다. 이제, 이거는, 외우시면 좋고, 뭐, 안 외워도 큰 상관없어요, 이거는. 설마 여기까지 뭐 나오겠어요? 네, 이건 참고고요. 그 다음에, 자, 얘는 뭐냐 하면은, VPN인데요. VPN이, 우리가 이제, 요게 내 그 PC인데, 요거 많이 하죠? 신입사원 딱 오면은, 내가 여기에 그 파일 서버 있으니까, 여기에 자료 다 있으니까, 니가 알아서 봐. 그러잖아요. 그냥 하면은 이제, 그 딱 보는데, 그죠? 이게 파일 서버에 다 이렇게 자료가 있으니까. 근데, 이것은 되게 편리하잖아요, 이게. 이제, 내가 어떤 그 제안서 같은 거 쓸 때, 뭐, 작년 거 이렇게 자료도 봐야 되고, 이게 볼 게 많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다 이게 몰려있는 거죠, 이게. 근데 이제 VPN은, 자, 이제 부산지사랑 이제 그 협업을 해야 돼요. 이제 부산지사에서 제안서를 써야 되는데, 제안서 좀 달라고 하겠죠? 하면은 메일로 딱 줘요. 메일로 주면은 그걸 못 쓰잖아요? 뭐 작년 것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제안서 쓰려면은 뭐 실적도 봐야 되고, 볼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요렇게 자기 그 PC에서 네트워크에 이 부산지사가 뜨면 좋은 거야, 이게. 그잖아요. 근데 이렇게 그 네트워크가 틀리면 이게 안 떠요, 이게. 이게 안 돼요, 이게. 안 되는데 VPN 장비를 딱 설치해서 깔면은 부산지사가요, 요게 딱 이렇게 떠요, 이게. 자기 네트워크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건 되게 편리하겠죠? 그러면 여기 그 파일 서버에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작년 실적은 여기 얘한테 있고요. 뭐, 그렇게 하면은 이게 좀 협업이 잘 되겠죠. 그게 VPN이에요, 그게. 이게 이제 그 터널링인데, 이 패켓들을, 패켓이 바로 이거죠. 패켓. 이거죠, 이거. 그러니까 뭐, 이것들을 이제 암호화를 했다. 그 뜻이에요, 그게. 그거고요. 뭐, 네트워크와 방화벽인데, 한 꿈을 같이 할게요. 우리가 방화벽이라는 말을 요즘에 오히려 침입 차단 시스템이라고 많이 불러요. 침입 차단. 딱 방화벽의 역할이 이거랑 똑같죠. 여기 이제 아파트가 있으면은 아파트 그 입구에, 여기 딱 그 입구에 경비실이 있고요. 여기 이제 그 경비 그 아저씨가 딱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그죠? 하면은 딱 모르는 사람이 딱 들어가려고 하면은 잠깐 딱 막죠. 이거 누구시냐고 묻잖아요. 그래서 이제 통과가 안 되면은 못 들어가게 하고, 그게 딱 방화벽이에요. 방화벽 역할. 예, 침입 차단. 그런데 방화벽에 큰 단점이 있죠. 도둑이 여기로 안 들어오죠. 어디로 가요?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돌아서 이제 뒷문으로 해서 이렇게 올라가면은 이거 못 잡잖아요, 이거. 그래서 나온 게 바로 IDS예요. IDS. 침입 탐지 시스템. 그래서 이거는 여기 뒤에도 카메라 달고, 복도에도 CCTV 달고, 엘리베이터도 CCTV 달고 이래가지고요. 그, 다 얘를 이제 이렇게 감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니까 뒤에서 돌아서 가도 잡아내죠. 그게 바로 IDS인데요. 근데 얘는 또 문제가 있죠. 이게 뭐야. 탐지만 하는데 잡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나온 게 바로 IPS예요. IPS. 침입 방지 시스템이라고 하는데요. 이건 그거죠. 캡스 있죠. 자, 캡스는 뭐예요? 출동해서 때려잡죠. 딱 그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그 IPS 시스템을 딱 설치하면요, 만약에 해킹이나 아니면 도스 공격이 시작되면은 그 연결을 딱 끊어버려요. 얘가 능동적으로 침입 방지 시스템이요. 그리고 자, 이제 요게 인터넷이고요. 이게 이제 그 회사 그 네트워크예요. 하면은 처음에 자 라우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 방화벽이 있죠. 1차 방화벽을 하고, 그리고 IDS랑 IPS를 같이 설치를 해요. 많이 설치하고 이제 내후망을 이제 딱 보호를 하는데, 요게 그 DMZ는 뭐냐면은 우리가 그 회사 홈페이지 있잖아요. 회사 홈페이지 있어야죠. 있어야 하는데 걔를 여기다 설치하면 어떻게 돼요? 그냥 뚫리잖아요, 이게 홈페이지가. 그러니까 홈페이지 정도는 그 DMZ에다가 여기에다 설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그렇게 이렇게 뚫려도 큰 지장이 없을 정도의 자료만 여기다 올리는 거죠. 그리고 자 하니팟은 뭐냐면은 이게 딱 그거죠. 꿀단지죠, 이거. 그러니까 해커들을 유인을 하는 거예요, 이게. 유인해가지고 여기서 막 놀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뭐, 탁, 뭐, 그, 제목들은 뭐, 고객 정보 리스트, 뭐, 고객 계좌번호 리스트가 쫙 여기 있어요. 있는데, 열어서 보면은 뭐, 10년간 뭐, 신문 스크랩한 것들 막 그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쓰레기들이 딱 있는데, 제목은 근사하죠. 그러니까 이제 해커들은 여기를 딱 침입을 했는데 마치 여기를 침입한 걸 착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뭐 해커가 뭐 갔다 왔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자랑도 하고 하면은 이 관리자는요, 얘를 유심히 딱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해커들이 어떠한 툴을 쓰는지, 어떠한 기술을 쓰는지를 면밀히 이제 그게 검토하는 거죠. 그게 이제 그 하니팟이고요. 자, UTM은 우리가 흔히 이제 뭐 all in one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모든 그런 그 장비들을 하나의 그 서버에다가 구축을 한 건데, 원래는 이게 웬만한 중소기업 같은 데 딱 가도요, 그 전산실을 딱 문 열면은 장비가 되게 많아요, 이게. 그러니까 그 전산 신장도 몰라요, 자기가 뭐 있는지를. 그러니까 아, 우리 방화벽 없나 봐 해서 방화벽 하나 샀어요. 웬걸? 여기 있었네. 오, 이게 뭐지? 심지어 이게 더 좋아, 이게. 뭐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얘는요, 있는 장비들을 좀 이렇게 통합을 해서 써보자, 그런 성격이 강한 게 바로 UTM이에요, 이게. 그래서 그 통합 위협 관리라고 해가지고 이제 여기 우리가 갖고 있는 자원들을 좀 더 이렇게 효율적으로 통합을 해서 써보자 하는 게 이제 그 UTM이고요. 자, ESM은 이거는 이제 뭐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은 이게 가능한데 소기업이에요. 이거 안 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월 정액제를 ESM 업체에다 주면요, 얘네들이 대신 관리를 해줘요, 이런 그 장비들을. 왜냐면 이게
돈도 가는 게 사실 이거는 별로 이렇게 안 비싸죠. 진짜로 비싼 거는 그거잖아요. 보안 관리자들이 있죠. 예. 인건비가 비싸거든요. 근데 중소기업에서 아 이건 사겠는데 사람까지 이거를 좀 하긴 뭐하니까 ESM 업체에다가 일정 금액을 딱 주면은 이 사람들이 원격에서 대신 이것들을 관리해 주는 거예요. 24시간, 365일. 그게 이제 ESM이고요. 자, 이제 이게 그 방화벽인데 보면은 뭐 인바운드, 뭐 아웃바운드 막 그런 표현이 있어요. 자, 인바운드가 기준이 이제 안에 있는 사람 기준이에요. 그래서 들어오는 게 인바운드죠. 나가는 게 아웃바운드고요. 그거고요. 그 다음에 자 방화벽의 종류인데요. 아 이제 이거는 이제 제 생각에는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이제 이거는. 네. 왜냐하면은 이거 이제 안 나와요. 이거 안 나오는데 이거 어쩌다 한 번씩 이게 나오거든요. 이게 아, 미치는 거야 이게. 근데 이게 좀 필요한 게 이제 그 현업에서 이렇게 제안서 같은 거 이렇게 막 보잖아요. 그러면 우리 제품은 뭐 프락시 게이트웨이 방식이고 막 뭐 그런 말이 있어 하면은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뭐 이게 뭔지는 알아야 하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제 여기에다 잠깐 이게 정리했는데 별거 아니에요 이거 사실은. 자 패킷 필터링은 이게 가장 후진 거고요. 얘가 가장 좋은 거예요. 자 후진 건 뭐예요? 아 그냥 라우터에다가 방화벽 설치한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전에 처음에 보안 관리자 역할을 나보고 하래요. 내가 뭐 아나 한번 시켜보세요 이랬는데 그 방화벽 샀어요. 한 2천만 원 주고 방화벽 샀어요. 그래서 저는 그래도 한 이런 장비가 올 줄 알았거든요. 근데 택배가 딱 왔는데 책만 온 거야 이게. 어? 사기인가? 그래서 얘를 흔드니까 그 안에 이제 CD 있죠? 이게 단가? 더 흔드니까 그게 나오더라고. 교육 쿠폰 있죠? 그게 딱 나와요. 그러니까 방화벽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런 컴퓨터에다가 그 방화벽 프로그램을 깔면은 그게 그냥 방화벽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근데 그거 깔면 뭐예요? 뭐잖아요? 그러니까 그 교육 쿠폰이 이제 와서 교육 받으라 이거예요. 그래서 세팅은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뭐 하고 이러니까 뭐 내가 뭘 아나 모르지. 가가지고 일주일 동안 잘 놀고 왔죠 뭐. 근데 이제 그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 라우터에다가 그냥 어차피 이 라우터도요 모양은 이렇지만은 그냥 일반 PC하고 똑같아요. 그냥 걷다가 그 라우팅 거기 방화벽 프로그램을 깐 게 바로 패킷 필터링이고요. 이제 이거부터 서킷 게이트웨이부터 이제 진짜 방화벽 산 거죠 이게. 사가지고 그 PC에다가 설치한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그거를 자 서킷 게이트웨이라고 하고요. 한데 이렇게 딱 설치하니까 이게 문제가 있죠. 부하가 얘한테 딱 걸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얘가 뻗으면은 얘 뻗고 얘 뻗고 얘 뻗는 거죠. 그래서 아 이거를 그 전용 장비가 하나씩 있어야겠다 해서 얘는 똑같은데 하나씩 더 산 거죠 이거. 더 사서 앞에다 붙인 거예요. 이거 별거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뭐예요 만약에 딱 얘가 뻗어도 얘만 뻗겠죠. 얘는 다 이렇게 서비스가 이제 되고요. 그게 이제 그 프락시 게이트웨이 방식인데요. 이 프락시라는 뜻이 그거잖아요. 뭐 대행한다 그거죠. 우리 그 뭐 프락지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프락지가 뭐냐면은 경찰을 대행해서 뭐 정보를 빼오는 사람들을 프락지라고 하잖아요. 그게 이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프락지를 이렇게 하나씩 이거 세운 거예요, 이게. 그게 이제 프락시 게이트웨이고요. 뭐 하이브리드야 뭐 이거 다 짬뽕이죠, 뭐 이거 다 짬뽕한 게 이제 하이브리드고 요즘 다 이거예요, 다. 근데 방화벽의 종류는 알겠는데 이건 또 뭐야? 구축 형태는 또 뭐야? 근데 이것도 저 이거 이해가 안 돼가지고요 물어봤어요. 이거 그 미국에서 이제 그 방화벽 이거 이렇게 공부해가지고 와서 이제 방화벽을 만드는 그 연구원한테 이거를 질문했더니만은 자 이거 처음 본대요 이거. 이렇게 구분하는 거 처음 봤대. 예. 자기 모르겠대 이거. 그 내가 어떻게 아나? 한데 이렇게 또 이제 구분하는데 구축 형태는 뭐냐면은 자
스크린 라우터 이거 있잖아요. 여기 이게 라우터에다 설치했죠. 이거랑 똑같아요. 이거 이거는 이거랑 같은 거예요. 같은 거고. 자, 베스트 호스트는 이거 장비 하나 샀죠, 그죠? 예. 이거랑 똑같아요. 이거 서킷 게이트라는 개념상 이게 유사해요. 이게. 근데 자, 듀오 홈은 이게 뭐예요? 이게 차이점은 똑같잖아요. 이게 똑같은데 요거는 선이 하나고 얘는 선이 또 두 개죠. 이 말이 그 랭카드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닉이라고 하는 그 랭카드가 얘는 한 개가 꽂혀 있고 얘는 두 개가 꽂혀 있다. 이제 그 뜻이에요, 그게. 그리고 스크린 호스트 게이트웨이는 딱 봐도 얘랑 얘랑 이거 저기 짬뽕한 거죠. 그다음 이건 뭐야? 스크린 서브넷 게이트웨이는 이건 뭐예요? 아니, 하여간 뭐 그냥 좋은 것들 다 갖다 붙인 거죠, 이거.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뭔가 해서 찾아봤는데 얘를 어디서 찾았냐면은 그러니까 일본에서 나온 그 교재 있죠. 거기에 이런 그림이 딱 있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아, 이게 막 일본에서 이제 걔네들은 막 이렇게 막 구분을 많이 하잖아요, 이게. 그래서 그렇게 한 건데 이런 게 그냥 있나 보다 하세요. 설마 이게 나오겠어요, 이제. 자, 그다음에 이거 IDS. 자, 침입 이거 탐지 어떻게 하냐면은, 자, 데이터를 이제 수집을 해요, 이거를. 데이터 수집을 한 다음에 얘를 바로 분석을 하기에는 좀 버거우니까 먹기 좋게 이거를 다 자르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 가공을 하고 축약을 해요. 그러니까 같은 데이터는 다 잘라내고 이제 분석하기 쉽게 얘를 가공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분석을 하고요. 이제 보고 및 대응한 다음에 관리자한테 이렇게 보고를 하는데 여기에는 크게 오용 탐지랑 이상 탐지랑 하이브리드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자, 오용 탐지라고 하는 거는 지금까지 그 공격 그 리스트가 여기에 쫙 있는 거예요. 이게 있어가지고 여기에 딱 일치하면은 아 이거 공격이네 하는 게 바로 예, 오용 탐지고요. 자, 이상 탐지는 뭐냐면은 이게 시간이고요. 이게 이제 부하예요. 이게 부하면은 요거를 이제 기준으로 딱 둔 거예요. 그래서 CPU가 막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뭐가 빡 이렇게 올라가요. 이게 올라가면은 이거 공격이네, 그죠? 예, 이렇게 하는 게 바로 이상 탐지예요, 그게. 자, 여기서 나오는 개념이 있어요. 펄스 FA에 펄스 네가티브가 있고요. 네가 어떻게 쓰지? 펄스 네가티브 네가티브인가? 네가티브가 있고 펄스 포지티브가 있어요. 포지티브. 아, 이게 여기 있어요. 펄스 포지티브가 있고 이게 긍정 오류라고 하고요. 얘를 자, 부정 오류라고 해요. 얘를 펄스 포지티브를 긍정 오류라고 하고요. 펄스 네가티브를 자, 부정 오류라고 하거든요. 양치기 소년에서요. 이제 양치기 소년 심심하니까 늑대가 나타났다라고 거짓말을 해요. 그게 이거죠. 긍정 오류죠. 예. 네, 그러니까 공격이 아닌데 공격인 걸로 판단하는 게 바로 긍정 오류예요, 이게. 긍정 오류고요. 자, 펄스 네가티브는 뭐냐면은 그러다가 이제 진짜 늑대가 딱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진짜 늑대가 나타났다라고 아무리 소리를 쳐도 그 동네 아저씨들이 반응이 없죠. 그게 바로 부정 오류예요. 펄스 네가티브예요, 그게. 부정 오류. 그러니까 실제로 공격이 발생했는데 그 공격을 알아내지 못하는 게 바로 펄스 네가티브죠. 그래서 더 위험한 거는 이게 더 위험하죠, 이게. 이게 더 위험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자, 오용 탐지랑 이상 탐지랑 오용 탐지는요. 나도 헷갈리네, 이게. 잠깐만요. 얘는 펄스, 얘가 오용 탐지는 펄스 네가티브가 높고요.
이상 탐지는 펄스 포지티브보다 높아요, 이거는. 요건 이따 할 거니까 그냥 그런 것보다 하시고요. 그 다음에, 자, 얘는 ESM이고요. ESM이 아까 이거였죠, 이거. 이거였죠, 이거, 이거. ESM. 아, 원격에서 통합 관리하는 거. 그게 이제 ESM이고요. 자, 여기 이제 그 보안 관리자가 이렇게 앉아 있어요. 앉아 있고. 여기서 이제 그 회사들, 그러니까 그 계약을 하는 그 회사들이 여기 이제 있는 거죠. 있어가지고 에이전트를 통해서 이제 매니저를 통해서 하는 건데, 이따 할 거니까 지금 그냥 이런 게 있나 보다 하세요, 그냥. 그래서 이 사람들이 원격에서 24시간 365일 대신 이제 관리를 해주는 거죠. 그게 ESM이고요. 자, IP 스푸핑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보시면은 자 여기 있어요. 이제 여기에 방화벽이 있어요. 이것도 이따 할 거예요. 그냥 할 거니까 이런 게 있나 보다 하세요. 자, 방화벽이 있는데요. 이 방화벽은요, 여기 뭐냐면은 그 액세스 리스트가 여기 있는 거예요. 있어가지고 아, 이 IP만 통과를 시켜야지라고 이제 방화벽이 있는 건데요. 당연히 지사는 다 통과시키는데 이 해커가 이걸 통과하고 싶어요. 어떻게 했어요? 이거죠, 이거. 자, 이거. 자, 원래는 보내는 사람 IP가 해커잖아요, 이게. 해커인데 해커의 IP로 하면은 여기서 막으니까 그냥 여기 그 예, 신뢰하는 IP로다가 얘를 이게 바꿔 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IP 스푸핑, 그러니까 속인다 이거죠. 예, 그게 이제 IP 스푸핑이고요. 자, 이메일 스푸핑은 그거죠. 뭐 딱 그 수신자가 사장님이야. 그 내용이 저기 김 부장 이거 좀 한번 검토 한번 해서 나한테 좀 알려줘봐. 그런 메일이 딱 왔어요. 근데 그거를 그 첨부 파일들을 열어보지 않고 삭제할 수 있는 용자가 누가 있겠어요? 그게 없죠? 네, 다 열어본다고요. 그게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보내는 사람을 그 이 수신자가 신뢰하는 사람으로 이제 바꿔가지고 딱 보내는 거죠. 그다음에 그 첨부 파일은 그 악성 그 코드를 딱 놓아가지고요. 첨부 파일을 여는 순간에 걔가 실행이 되게끔 한 게 바로 이메일 스푸핑이죠. 스푸핑이고 802.11i 이건 이따가 할게요. 이것도 이따가 할게요. 얘도 이따가 하고요. 얘도 자 이거 지금 한꺼번에 다 할 거예요. 이거 이제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게 이 보안 쪽이 힘든 게 이게 용어가 이게 통일이 안 되겠어요. 이게 그래서 자 이게 대칭키라는 말이 있거든요. 같은 말이요. 비밀키랑 같은 말이에요. 이게 환장하죠. 저도 헷갈려요, 이거. 막. 저도 이제, 아, 나 갑자기 딱 보면은, 앞장에서는 분명히 뭐 대칭키, 막, 어려운 갑자기 뒷장에서 뭐 비밀키 막 잃어버리면은, 뭐 저도 뭐 헷갈리거든요, 이게. 한데, 이게 아직 그 용어가 아직 정리가 안 돼가지고, 섞었어요, 이거를. 그 다음에, 자, 관용키, 또 같은 말이고요. 심지어, 세션키라는 말도 있어요, 이게. 근데 같은 말이에요, 이게. 같은 말이고, 아, 비공개키. 얘도 같은 말이에요, 이게. 미치죠, 이거. 왜? 네. 어? 이건데? 예, 네, 이게 딱 같은 말이에요, 이게. 그리고 이거 있죠? 비대칭키랑 공개키랑 사설키랑 이것도 같은 말이에요. 미치죠, 이거. 예, 네, 근데 이거 볼 수 없어요. 이게 통일이 안 돼가지고. 아니, 이게 같은 말이면 좀 웬만큼 이게 비슷해야지 같은 말인데 이거 아예 틀리잖아요, 이게. 근데 그런 이유가 있어요. 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대칭키 방식은요, 비밀키를 이용하고요. 자, 대칭키의 반대는 비대칭키죠? 얘는 공개키하고 개인키를 이용을 해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책을 쓰는 사람도 원래는 대칭키와 비대칭키 요 말을 써야 하는데 쓰다 보면은 이걸 그냥 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책에는 오히려 많이 나와 있는 게 대칭키, 공개키라는 말이 더 많아요, 이게.
근데 원래 정확히 하려면은 대칭키와 비대칭키 방식 이렇게 써야 하거든요. 이건 좀 이건 별 수 없어요. 이거는 볼까요 한번? 자, 대칭키의 반대는 뭐예요? 그죠? 예, 비대칭키죠. 자, 비밀키의 반대는 뭐예요? 공개키죠. 자, 관용키의 반대는 사설키죠. 이게 이래버리니까 이게 미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그래서 이제 이게 어려운 건 아닌데 괜히 이렇게 말을 이렇게 꽈놔가지고 이제 어렵게 느껴지는 거니까 이거는 제가 10분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마저 할게요.